자, 몇 년 뒤에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국가 채무 비율 60% 이건 괜찮은 것인지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죠.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저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게 국가 채무 비율 40% 너무 곤란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뭐 몇 년 뒤부터 적용한다 그럽니다만 갑자기 60%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뭐 40% 주장은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야당 대표 시절에도 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또 40%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예. 그 세계적인 이런 뭐 경제학자들 이런 분들이 된 공감대가 뭐냐 그러면 예. 예를 들어 국가 부채가 40% 이상을 한 5년 정도 지속하면 재정 위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0%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한 거고요. 예. 또 우리는 그걸 쭉 따라왔던 거고. 근데 이제 60% 이렇게 늘어난 거는 사실은 지금 2017년도에 우리가 이 뭐 국가 부채라 그러죠. 그 예. 비율이 한 37%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불과 한 3년 사이에 지금 3, 4년 사이에 44%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9%까지 예. 떼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속도라 그런다면 적어도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임기 동안에 뭐 사실은 지금 50% 넘는 거는 시간 문제고 예. 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지금 60%로 해가지고 40% 60%로 뒤쪽 물러났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예. 이거 재정건전성에 대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 3명 중에 2명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통신비 다 2만 원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줘야 되는지 그게 자기 동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채무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데 대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국민들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좀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되는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60%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전망도 네.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네. 40%라는 것이 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뭐 일종의 경험치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네. 재정 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 채무 비율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도 뭐 잘 네. 가는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보니까 대략 한 70%도 가던데 왜 우리는 60% 걱정하냐 그러는데요. 예. 선진국도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스웨덴이니 뭐 이런 나라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라는요. 국가 채무 비율이 한 30%대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2017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막 100%가 넘고 막 이런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우리 테레비 많이 나오는 나라 있죠. 그리스, 예.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100%가 넘습니다. 예. 그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미국도 일본도 이렇게 높은데 왜 걱정이야 그러는데 미국은 사실은 기축 통화라 그래요. 달러를 자기들이 찍어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게 더해 가지고 미국이든 일본이든요, 자기 국가 부채도 많지만 미국,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부채가 너무 많으면 자산 팔아가지고 메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네. 정부 설명은 이 60%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이 60%는 너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60%는 예. 너무 과하다. 예. 지금 불과 지금 1년 전만 한다더라도 40%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년 만에 40% 60%대 이렇게 후퇴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이라도 좀 아껴 쓸 생각을 안 하고 예. 더 펑펑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재정 뭐 준칙을 만들기 싫어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신용하는 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지 않습니다. 시기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 당연한 거죠. 네. 지난 그런데 이걸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이제 적어도 4년 이후에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네. 하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역시 현 정부에서는 빚 마음껏 내서 써도 네. 써도 여기에는 저해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럼 이 정부에서는 계속 적자 재정 계속해서 빚을 늘리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정 준칙을 도입해 가지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도 2025년이에요. 지금부터 예. 5년 후에.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재정 준칙 하겠다는 계획만 만들고 예.
본격 시행은 5년 후니까 현 정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차기 정권인데 차기 정권도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5년을 계속 이대로 가버리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뭐 루치르 샤르마라 같은 이런 분들의 지적도로 가게 되면 예. 우린 그때 이미 재정위기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5년이면. 예. 그래서 매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네. 오늘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이게 5년마다 재검토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재정 확장하고 싶을 때는 또 바꿀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효성은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럼 이 시기에 이 실효성도 네.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의 재정 운영에 뭔가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기준을 네. 만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살림 국가 살림사는 데 있어서 정부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사실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 지금처럼 재정이 이렇게 빨리 악화되게 되면 뭐 아무것도 지금 없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난 책임을 피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 여당은 뭐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마저도 사실은 뭐 제대로 법을 통과시킬지 60%로 제한하는 것도 지금 반대를 반대합니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공개적으로 재정 준칙 예. 자체가 왜 필요하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위기와 채무 비율 아무 관계 없다. 빚 얼마든지 내도 관계 없다. 이제 그런 논리를 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야 봐라 저기 일본도 저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남부유럽 예. 뭐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죠. 예.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정준칙 예. 자체가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 경제당국도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고민이 있긴 있겠군요. 아 굉장히 아마 그 애로가 많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당국대학교 김태기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